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돈스코이호라고 있었어요. 돈스코이호. 이름 조금 느낌이 오지 않나요? 돈스코이호. 이제 좀 적으면서 볼까요? 2018년, 때는 바로 2018년도 돈스코이호. 자, 러일 전쟁 이후,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금괴 150조가 있어. 금괴 150조를 실은 돈스코이오가 러일전쟁 이후에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어. 거기 안에 이제 금괴 150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물선이라고. 그때 이제 움직였던 기업들이 이제 조선업죠. 조선주 안에서 조금 작은 종목군들 있죠. 조선주. 개별 조선주. 그 이항업체들. 이게, 이 배를 끌어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항 관련주.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요즘 이 시대에, 2018년 이 시대에, 뭐 이런 걸로 보물선 이게 말이 되냐. 안 믿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상한가를 한 두 번 정도 갔어요. 사람들이, 어? 진짠가? 진짜. 믿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련주를 또 찾아보기 시작. 어, 진짠가 보다. 진짠가 보다. 왜냐하면 주가가 가니까 진짜 같이 보이는. 보면서, 야, 이게, 이왕가 되면 대박이다. 150조면 얼마야? 그걸 뉴스화가 되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막 써요. 그걸. 그런데 웃긴 게, 이왕 한다고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왕되지 못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자, 또 있어요. 과거에 이제 한기사예요, 한기사. 한국기술산업개발. 한기산업. 이 회사가 2011년 그때 2010년도 그때 2009년 2010년도인데 한기산업. 미국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전을 발견. 난리가 난 거죠. 아, 우리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 이렇게 미국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유전을 발견했다.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야, 뭐야. 근데 이때 자원개발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원개발주. 그 미국의 공장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승을 합니다. 급등해. 그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안 믿다가 어떻게 돼? 믿기 시작하죠. 야, 자원개발주 지금에서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의 공장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빨리 찾아봐. 테마로 막 움직입니다. 한기산 대표가 미국에 가는 티켓을 끊었다. 이 소식만 들렸는데 막 또 상한가 갑니다. 급등을 막. 미국에 도착했다. 막 급등이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유전 나온다 얘기가. 근데 그리고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잠잠해져 버려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티켓을 못 끊었는가 봐.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오는 티켓이 없었는가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한기사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제가 글로 적으면 어때요? 이 삼류 소설도 아니고 이거를 누가 믿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믿냐?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면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가짜도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인성으로 여러 명에서 얘기를 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전도체 진짠갑다. 진짠갑다. 지금 이건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 자체에서 진짠갑다, 진짜란다, 진짜나, 진짠가? 사람의 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고전동화 같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고전도체가. 미국에서 게임 오버 얘기해도, 아니다, 아니다. 발표를 곧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바뀌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테마라고 해요. 말 그대로 테마. 테마라고 합니다. 테마주는 길게 갈 수 없어요. 테마주는 시세가 짧아요. 그리고 재료구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시세가 깁니다. 시세가 길어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테슬라 청담 매장, 테슬라 스타필드 하남 매장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갤럭시를 만들 때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했죠. 과거 우리가 이제 그 등산복 안에 들어가는 스트레치 소재, 그 원단, 우리가 정말 너도 나도 마실 나갈 때 다들 뭐 입었어요? 동네 마실 나갈 때도 등산복 입을 정도로 정말 그 등산복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효성이라는 기업이, 그 스판덱스 소재를 만들었던 효성이라는 기업이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라고 해요. 주도주는 시세가 깁니다. 기술적 혁신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생활에 체감이 되면서 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주도주라고. 만약에 초전도체가 사실이라면, 이 시세는 길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 길게 가는 동안 이렇게 가지 않거든. 우리가 과거에 2차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화학주들 오른 거 보면 이렇게 가지 않죠. 가다가 뺐다, 가다가 뺐다가, 가다가 뺐다. 이걸 반복하다가도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팩트를 한번 따져봐야 될 시기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냐? 그럼 그 주도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시장을 비관하던 사람들은 아니다. 1200포인트 간다. 800포인트 간다. 아니다. 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망했다. 자, 인류는 지금까지 전염병, 질병으로 경제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닭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죠. 마찬가지. 시장은 하락은 할 수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도주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싸게 사길 바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코어라는 내 시세를 또 만들어내고, 그걸로 큰 수익도 받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시장은 열려있는 기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보세요. 카카오가
이거 회원이 보내줬던 건데, 보십시오. 이건 한번더 샀던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카카오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도 누구한테는 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수 있다.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이걸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차피 빠진 게또 오릅니다. 시장의 가장 뛰어난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낙폭과대. 싼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다시 한번더 명심하시면서 주도주는 저는 오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